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기본 잡는 거예요. 깨어있나. 내가 공부가 몇년 차인데 늘 흐르고 뭐 이런 소리 전안 해요. 그냥 몰라 또 때리고 호흡도 기본 호흡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왜? 무조건 남는 장사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건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본 좀 됐다고 오만하면요. 무조건 그거는 낭패 보는 거예요. 자동으로 흐르면 더잘 돼요. 그렇게 하면 더 좋아요. 자동으로 되는데요. 저 이런 친구 있어요. 예전에 제가 호흡법을요. 자동 호흡을 가르쳐 줬어요. 퇴식을 가르쳐 줬더니 이 친구 공부를 안 해요. 왜안 하냐? 아, 이게 단전이 자동으로 하는데요. 자동으로 하면 더 열심히 해야지.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가 왜안 하냐? 그래도 자동으로 되던데요. 말을 안 듣더라고요. 거기서 끝나요. 그럼 아, 이 친구는 더못 가겠구나 하는 걸 저는 바로 압니다. 더못 갔어요, 실제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좀잘될때 사람들이 낭패를 봐요. 참나가 자동으로 흐르는 확철대오 가니까 딱 거기만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아라 아니고 확철. 공부 더 하셔야죠. 육바람이. 아니, 저 자동으로 되는데요. 똑같아요. 아니, 그래도 육바람이라 하면 엄청 잘될 텐데. 아, 근데 지금 자동으로 돼서 딱히 뭘더 공부해야 됐다는 마음도 자동으로 다 사라지는데요. 그렇게 사세요. 답이 없죠. 노답이 돼요. 공부 열심히 해서 노답이 되실래요? 아니요. 파면 팔수록 공부는 더 나옵니다. 어디 그게 자동으로 된다는 건요. 이제 그 분야는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도 신경 써 이런 뜻인데 사람들이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 나는 얻었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 아침마다 다시 합니다. 다시. 양심 성찰도 다시. 어제 내린 제 결론이 잘못됐을 수 있어도 다시. 어제 강의 때한 소리가 자명한가 오늘 또 물어봐요. 아니면 빨리 고치게요. 자명은. 매일매일 다시 공부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하는 것처럼 호흡 조절하고 처음 하는 것처럼 참나 만나고 해야 돼요. 늘 참나가 흐르니까 안 그래요. 점점 약해져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자, 참나를 만났었는데 왜 요즘은 안 헤어진 것 같은 언젠지 모르게 별거하고 있는 사이 자연스럽게 헤어져 버린 사이가 돼요. 안 돼요. 매일매일 뜨겁게 만나야 돼요. 오늘은 오늘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오늘이 한 생이에요. 전생에 잘했다는 걸왜 자랑하세요? 오늘 어떤 참나 체험을 하고 계시고 오늘 어떤 호흡의 경험을 하셨고 오늘 어떤 지혜를 얻으셨는지 그것만 매일매일 하루 단위로 점검하셔요. 저는 매일 처음 공부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제가 공부가 30년, 한 30년 했거든요. 30년을 했는데 뭐 호흡을 또 내가 뭐 신경 써 이런 생각 하는 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시간에 호흡에 집중해 주면 단전이 좋아서 환장합니다. 벌떡벌떡 뛰어요. 깨어 있음이 여러분 관심 가져줄수록 밝아지게 돼 있는데 내가 원래 자동으로 못하고 뭐다 얻었느니 뭐 이런 도노 돈순이 더 닦을 게 없느니 이런 이상한 소리만 안 하시면 매일매일 진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 육바라밀리 답이란 거 아실 텐데 중간에 그렇게 또 멈춰 있어요. 자기 딱 편한 것만 하면서 멈춰 있으니까 진보가 없는 겁니다.